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영화나 뉴스에서 자주 본 적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지진이 나도 괜찮나? 라는 걱정이 들기 마련이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부터 내진 설계의 기준과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줄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 뭐야, 내진 설계한 것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부서지는 것을 감안하게 돼 있어. 즉, 건물을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마법의 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진의 세기에 따라 건물이 어느 정도 파손되어도 괜찮은지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 내진 설계의 목표인 셈이지.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진엔 손상이 거의 없도록, 2400년에 한 번 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지진엔 상당한 손상이 있더라도 완전히 붕괴되진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 등 대부분의 건물은 1등급으로 규모 6.1 수준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은 특등급으로 규모 6.3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 6.5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럼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 내진 설계는 크게 내진 구조, 면진 구조, 재진 구조라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 먼저 내진 구조는 건물 자체가 지진 에너지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인데, 흔들리긴 하더라도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방법, 철근을 더욱 촘촘하게 넣는 방법, 구부러진 철근을 수직으로 교차해 배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또한 마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을 하지.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야. 우리가 맨주먹에 맞으면 아프지만 헤드기어를 끼고 맞으면 주먹의 힘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아프잖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고무 블록이나 고무 베어링과 같은 구조물을 먼저 쌓고 이 위에 건물을 올려 진동을 완화해서 지진 피해를 줄이는 것이 면진 구조야. 재진 구조는 지진 에너지 자체를 분산시켜 없애는 방법인데, 버스가 급정거해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쪽으로 힘을 주어 버티잖아. 관성에 의한 힘과 내 몸 근육의 힘이 균형을 이뤄 넘어지지 않는 거지. 이처럼 건물에 추나 댐퍼 같은 장치를 설치해 지진 에너지와 대응되는 힘이나 진동을 발생시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재진 구조야.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탄탄한 내진 설계에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다면 지진이 나도 무너질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거야.